포테이토 샐러드 시작하겠습니다. 감자는 1cm 정육면체로 썰어서 삶은 다음에 양파 다진 거와 마요네즈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물 올려놓고요. 감자부터 썰어볼게요. 감자는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찬물에 담가 놓으셔야 됩니다. 썰고 나서도 물이 아직 안 끓었다면 다시 한번 찬물에 담가 주시고요. 물은 감자가 충분히 잠기는 물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물 넣어주세요. 자, 감자는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썰기 힘들다면 한쪽을 좀 깎아서 편편하게 만드신 다음에 썰어주세요. 자, 그리고 살짝 깎아서 또 1cm 썰어주도록 합니다. 감자가 다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사이즈 맞추기가 어려워요. 버리는 양도 많고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1cm 시험장에서 이렇게 사이즈 안 맞는 부분 다 버리시면 사용할 게 없으니까 웬만하면 얼추 맞으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끝에가 좀 안 예뻐요. 그래도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양이 좀 넉넉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포테이토 샐러드는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사이즈를 또 그래도 일정하게는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1.1이든 0.9든 내가 만든 감자는, 내가 썰은 감자는 사이즈가 똑같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찬물에 담가 놓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폐귤이 적도록 해주세요. 자, 물이 끓어올라서 약간의 소금을 좀 넣고 감자를 삶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물기 빼고요. 넣어서 삶아줍니다. 근데 감자가 완성해서는 다 익어야 되는데 찬물에 안 헹구고 펼쳐서 식혀두기 때문에 조금 덜 익히고 그릇에서 익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감자가 안 익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감자가 익도록 해주셔야 돼요. 감자를 너무 살캉하게 삶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감자 삶는 동안 양파 손질하겠습니다. 양파는 곱게 다져서 매운맛 제거를 하고 감자랑 섞어 사용할 겁니다. 채 썰고 모아서 다져주세요. 그리고 뒷날로도 다져서 매운맛 제거합니다. 이렇게 곱게 다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파는 물속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매운맛 제거가 돼요. 근데 이제 소금을 약간 더 넣어주시면 매운맛 제거가 더 잘 돼요. 자, 그래서 소금하고 물을 조금 넣고 10분 이상은 둬야지 매운맛 제거가 됩니다. 감자는 중간에 삶다가 이렇게 꺼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젓가락이나 이쑤시개를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래서 쏙 부드럽게 들어가는지 안에 심지가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지 감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의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꺼내주시면 되겠죠. 오래 삶으면 겉에가 다 부서져요. 그럼 그것도 감점이고 안 익으면 아예 떨어지는 거고요. 자, 안 예쁜 감자도 제가 넣었는데요. 그런 것 이렇게 잘라보는 용도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감자가 익었으면 개수대에서 바로 이렇게 물기 빼주시고 찬물에 헹구면 물기가 더 안 없어져요. 그래서 바로 면보에 펼쳐서 이렇게 수분을 좀 날려주시고요. 그리고 남은 열에 익도록 해주는 겁니다. 재료가 너무 안 익으면 꺼내고 나서도 안 익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단하게 익히시면 안 돼요. 감자가 식어서 이제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자는 돌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양파도 이렇게 물기 빼서 면보로 물기 꾹 짭니다. 그 다음에 양파도 감자와 함께 버무리겠습니다. 양파가 양이 많다면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자 양에 따라 마요네즈 양이 다른데요. 약 한 큰술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자가 좀 많으면 더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소금 약간, 그리고 흰후추, 파슬리는 완성하고 나서 위에 뿌리셔도 되고 반은 버무리고 반은 위에 뿌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수저와 젓가락으로 골고루 양파가 뭉치지 않도록 버무려주세요.
처음부터 마요네즈 많이 넣지 마시고요. 조금 조금씩 넣으면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감자가 뜨거우면은 마요네즈 투명해지거든요. 그래서 투명해지지 않도록 충분히 식은 다음 합니다. 시험때 포테이토 샐러드가 식는 동안 다른 하나의 메뉴를 썰거나 조리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테이토 샐러드 위에 파슬리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포테이토 샐러드는 감자 익는 거 주의하시고요. 마요네즈가 한쪽에 뭉쳐있거나 질거나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양파, 파슬리 꼭 빼먹지 말고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포테이토 샐러드 완성되었습니다.